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비욘드 공찬 러블리즈 K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막내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케이씨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K입니다. 윤정별님이 오왕 목소리 이쁜 그 K님 맞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아이고, 아이고. 예, 노래도 잘하는 메인보컬 그 K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5577님이 K가 연애 사연 연기를 한다고요? 이건 국가적 차원에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연기가 뭐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뭐 액션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맞아요. 한데 이제 또 특히 사랑 멜로 쪽 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초보지만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K씨 오랜만에 러브게임 찾아옵니다. 맞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제작진들하고 이제 족발을 뒤에서 이제 우리 제작진들이 네, 이제 같이 먹으면서 들었어요. 우리 제작진들은 1도 K씨 생각을 안 했겠지만 네, 이분들은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K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K씨가 이제 러브리즈 할 때부터 족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분도 능력자예요. 그래서 앞발을 먹고 이건 앞발이다. 이거는 뒷발이다. 이거 기억하시구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는 요 집이다. 이거는 어디 집이다. 딱딱 맞춰요. 맛집을 탁탁탁 맞춰요. 여기 예전에 러블리즈가 또 체중 식단 관리할 때여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밤에 녹음을 하고 몰래 K씨 차에다가 족발을 네, 넣어주면서 가는 길에 맞아요. 잘 먹었나요? 그래서 그때 안 들키고 잘 먹었어요? 네, 저희는 안 들키고 항상 그 고수라서 그 짬바가 있어가지고 네. 아, 그래가지고 지적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맞아요. 러블리즈 예, 체중 뭐 관리하고 뭐 회사에서 관리할 때 예, 네, 워낙 이제 좋아해서 그 K씨 보면 항상 족발 예, 네, 족발 보면 K씨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는 뮤지컬을 너무 이제 많은 작품을 해서 맞아요. 어떤 분들은 러블리즈 할 때 그 귀여운 상큼한 모습만 기억을 하시고 네, 아, 그 K가 저 K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작품에서 그 이미지가 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제 발성 자체도 아이돌 발성과 뮤지컬 발성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 그래요? K가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면서 또 다른 매력으로 또 알아가 주시더라고요. 원래 걸그룹 할 때도 그 성숙하고 좀 섹시한 그런 쪽에 욕심이 많았는데 사실... 섹시는 빼고 왜 목소리 섹시하지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근데 이제 러블리즈 컬러가 이제 있으니까 네, 거기에 러블리한, 이제 네, 러블리한 게 맞췄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뮤지컬 그 캐릭터에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좀 파워풀한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네, 되게 또 다른 매력을 알아간다고 네, 또 반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K씨 뮤지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또 이제 기쁜 소식이 드디어 우리 공찬 씨의 드라마 축하드립니다. 비의도적 연애담이 공개가 됩니다. 이야, 연애담. 예, 그러니까 촬영은 미리 끝났고 네네, 후반 그렇죠. 작업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3월 17일이라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금요일에. 도장 쾅. 네, 쾅. 마음이 어때요? 준비 이제 오래 했는데. 아, 드디어 이렇게 또 나오니까 예, 막상 이제 발표가 날짜가 정해져서 예, 더 긴장되고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멜로인데 아, 여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멜로가 아니야. 저 차원이 다른 멜로라서. 아, 진짜요? 궁금하다. 예, 예, 우리 공찬 씨의 연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공개되면 또 차차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아,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예, 본방사수. 네,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문자 주제는 주접 그 잡채입니다. 이제 우리 그 왜 주접 멘트라고 뭐 이제 아이돌과 팬 사이에서도 우리 주접 멘트 많이 하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연애하면서 내 입으로 내뱉었던 주접 멘트 연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두 분은 이제 팬과 이 네, 아이돌 사이에 뭐 이런 주접 멘트를 기억하시겠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은 연애할 때 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 입으로 내뱉었던 주접 멘트 기억나는 거 올려주시고요. 혹은 나는 안 해봤지만 주변에 내 친구가 연애할 때 혹은 우리 부장님이 연애할 때 들은 거 간접적으로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맞아. 진짜 이건 너무 주접이라 내가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 이런 주접 멘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뭐 이제 예를 좀 저희가 예시를 좀 네네,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쵸. 과장님 무거울 텐데 짐 좀 내려놓고 일하세요. 멋짐. 와. 뭐 이런 겁니다. 멋짐 내려놓고. 와, 그 잡채. 예, 네.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돼요. 네. 예. 요거는 아, 이거를 K씨가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예. 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아, 제가 세 번째 읽어볼게요. 네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기 주변엔 벌이 많을 것 같아. 왜? 목소리가 꿀이니까. 그렇죠. 요런 겁니다. 요런 겁니다. 요런 거예요. 쉽지 않다. 예, 이거 쉽지 않아. 공찬아, 너는 린스 안 써도 되겠다. 나만의 프린스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주접 그 잡채. 공찬 씨 뭐 하나 해주세요. 자기 이중 국적이라며? 어? 대한민국 천국. 어 맞아. 대한민국과 천국 이런 거. 야, 이런 걸 하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어렵네. 아, 힘드네요. 조금 어렵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경험담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 KC 추천곡 들을 텐데요. 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아, 예, 너무 기분 좋아지는 곡이네요. 네. 데이브레이크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케이씨의 추천곡으로 네. 전해드렸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케이씨가 이 곡을 해주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한 두 소절 정도 한 세 소절 가능할까요? 아, 네. 카메라 보시고 아. 예 부탁드립니다. 서연 언니를 위해서 해드릴게요. 아씨 어떻게 근데 영상을 또 찍어야 되는데 제가 네. 어우, 영상 찍을게요. 2023년 네. 꽃길만 걸으시라고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언니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 맘에 쏙 들게 할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힘들고 지칠 때 이거 영상 보면서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길에 요즘에 그 엄마가 이거 아.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굉장히 아. 핫한데 혹시 가사 가사를 예 가사를 좀 띄워드릴게요. 제 노래 처음 해보는데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냥 KC 스타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노래 잘 몰라가지고 도와주실 네? 수 있나요? 아니 전 못 도와드려요. 저는 못합니다. 예 선배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공찬 씨 빠이 6, 7, 7. Oh my, oh my God, 예상했어 나 여기 뭐지? I was really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 그럼 이거 한번 해줘야죠, 공찬 씨. 우리 케이 씨는 이제 언제부터? 케이 씨는 네. 대체 네. 이렇게 이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아. 대체 누가 나와주신 거예요?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엄마가 우리 엄마 아, 최고 아 이런 게 이제 주전 멘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사실 그쵸, 그쵸. 예, 연인끼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덥네요. 예 케이 씨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조승현 님이 주셨어요. 케이는 꽃이라서 주변에 벌이 항상 아이고. 있긴 합니다. 이런 또 멘트를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멘트 주시면 됩니다. 조윤재 님 주셨습니다. 케이는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어? 아니면 네 사랑해 마라톤이에요. 아이고야. 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톤으로 예 맞춰서 쿨톤 아니면 웜톤 아니면 아, 내 사랑의 마라톤. 전 마라톤으로 하겠습니다. 마라톤으로 예 김지수님이 주셨습니다. 어 제가 읽을까요? 네. 네 공찬 씨는 제 마음의 4위입니다. 왜요? 네. 우리 엄마 아빠 4위. 4위 이런 거 있죠. 아. 그래서 이게. 오빠는 내 마음의 4위예요. 그러면은 4위예요. 우리가 숫자 4를 생각하니까 4순위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 4위. 와 대박이다. 예,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라임 좋다. 아 근데 이분은 익명을 요청하셨을까요? 예. 전 여친에게 이랬습니다. 네 보조개에 빠져 내 영혼이 허우적거려. 주접이다 진짜. 아. 지금 생각해도 이게 전 여친이어가지고 익명으로 예. 지켜줍시다. 요거 뭐 보조개에 빠진다 너의 눈빛에 맞아요. 빠진다 동화에 빠진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맞아요. 5415님 어 남편한테 어,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차도 집도 하물며 애들도 당신 성씨잖아. 오. 했더니 남편이 내가 네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아.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네 건데. 그러네. 그렇네. 아, 좀 스윗하다. 예, 근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차도 집도 하물며 애들 성도 다 그쵸,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그렇네. 박혜영님. 남친이랑 굴국밥 먹으면서 얘기한 멘트예요. 요즘 굴이 제철이래.
네 얼굴. 아 이거 알아. 네 얼굴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이건 좀 저도 써먹었었어요. 아~ 찔리네. 불이 제철이래 네 얼굴. 요겁니다. 1421님. 네 전에 카페 알바할 때 커플의 대화였는데요. 남자분이 대뜸 가슴을 부여잡고는 나 아무래도 독에 감염된 것 같아. 너의 그 눈빛에 중독 이러길래 들고 있던 원두를 던질 뻔했네. 저 같아도. 던지면 안 되고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네, 조심해. 쨍쨍쨍그랑. 예. 아 독에 감염된 것 같아. 네 눈빛에 중독. 예. 중독. 강미라 씨 주셨습니다. 역시 너 얼굴은 허전해. 허전하다고? 명불 허전. 명불 허전.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9412님. 네, 너 때문에 비 내리잖아. 어디? 내 마음에 심장마비. 심장마비. 안돼 안돼 비 내리잖아. 자 6783님. 자기 집의 주소는 1번지야. 응? 어? 내 영혼의 1번지. 와, 이관영님 주셨습니다. 나 너무 과로하는 것 같아. 어? 24시간 얼굴로 열리라니까. 아이고. 예, 얼굴로 열리라는 분들 많이 그쵸. 계세요 요즘에. 그렇죠.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유, 우리 KBC 비롯해서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 B&A4의 영화처럼 들을 텐데요. 야. 우리 공찬 씨의 추천곡입니다. 어, 이거 우리 신우 씨 자작곡인데 정말 예, 신우 씨 너무 곡 좋아요. 빨리 듣고 싶어요. 예, 영화처럼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영화처럼 거짓말처럼 너의 손 잡고 있는 이 순간 어린아이처럼 그녀를 처음 본 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동생의 친구인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죠. 야 왔냐? 그래 왔다. 너는 오빠한테 야가 뭐냐 맨날. 아유 저걸 그냥. 내가 뭐 왜? 하여간 오자마 짜증이야. 넌 동생이 아니라 웬수야. 오빠 안녕하세요. 소연이 친구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친구가 와 있었네. 안녕. 오빠 너 갑자기 목소리 왜 그러냐? 내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냐? 아 하긴 뭐 지연이가 좀 이쁘지. 오빠 컵라면 드실래요? 컵라면? 아니야 난 괜찮아. 어 왜요? 오빠 컵라면 안 좋아해요? 편의점에서 넉넉하게 사왔는데. 아,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너희들끼리 먹어. 다음에 또 보자. 네. 기염상인 그 애는 그 후로도 자주 놀러왔지만 저랑은 거실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나눴죠. 동생 말에 의하면 밝고 참 착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참기가 힘들어. 아츄! 난 요즘에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완전 고쳤잖아. 러블리즈 아츄! 나도 나 K 목소리가 아 그렇게 좋더라. 맞아. 어? 오빠 왔다. 오빠 너 일찍 왔네. 오빠 안녕하세요. 어 안녕. 그런 사람이 날 생겼어. 이듬해 저는 입대를 했고 여동생과 그 애는 고3이 됐습니다. 그 후론 아마 그 애도 대학에 갔겠지만 저 역시 제대하고 다시 학교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이 바빠 잊어버렸죠. 그 사이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몇 년 뒤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오빠 지연이 알지?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었잖아. 어 알지 기억나. 근데 왜? 그저께 만났거든. 나도 몇 년 만에 연락 나온 거라 엄청 반갑더라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 오빠도 같이 갈래? 밥 사라고? 아 그래 내가 사야지. 누가 사겠냐? 그렇지 돈 버는 오빠가 사야지. 우리 비싼 거 먹을 거다.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된 동생의 친구는 6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죠. 예전에 느꼈던 것처럼 밝고 긍정적인 모습,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모습도 돋보였습니다.
오빠, 회사는 다닐만 해요? 일은 어때요?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지났거든. 이제 좀 적응됐어? 다행이다. 학교 생활이랑 사회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던데. 곧 졸업이라 저도 걱정이에요. 사회복지학과라 했지? 전공 살려서 취업할 생각이야? 아니요. 어린이집 교사 준비 중이에요. 그쪽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얘 완전 귀염이잖아. 어린이집 선생님이 딱이지. 야야, 지금 애기들 앞이라고 생각하고 애교송 한번 불러 좀 봐봐. 여기서? 어, 해봐봐. 여기서 어떻게 해봐.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 있잖아 이만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활발하고 웃음기 많은 그녀. 저와 조금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란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매일 열심히 쫓아다녔고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둘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빠, 우리 은행에서 만나는 거 맞지? 금리가 10%라고? 계좌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야? 완전 신나. 나도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 자기도 나 따라서 펀드, 주식, 부동산 이거 지금부터 관심 가져. 경제적 자유 누리는 게 우리 최종 목표잖아. 아, 당연하지. 나는 욜로족 말고 파이어족이 될 거야. 오빠, 우리 금방 부자 되겠다, 그치? 아, 우리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야. 이 알뜰이 귀여워. 완전 예뻐 진짜. 예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기보다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다니며 계좌 개설 데이트를 하는 사이였죠. 자가용으로 드라이브하는 대신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연애 100일도 되지 않아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오빠, 있잖아. 나는 아기를 한 5명은 낳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5명? 완전 좋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3남매 중에 둘째잖아. 개인적으로 3명도 좀 아쉽더라고. 그렇구나. 아, 내가 아는 분이 실제로 애가 5이거든. 근데 좀 늦게 나오셨나 봐. 건강관리가 쉽지 않으시대. 그래? 그래서 말인데 5명 낳으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어때? 좋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20대 젊은 부부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는 매일매일이 설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이틀 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오빠랑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농담 아니야.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아,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알아듣게 말 좀 해봐. 할 말 없어. 먼저 일어날게. 잘 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말았죠.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그녀는 나오지 않았죠. 너무나 확고한 모습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와. 아주 멀리 가버릴 줄 왜 몰랐어. 다시 만났어.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녀를 찾아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안 좋은 행동을 하셨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듣고 상처받은 그녀에게 사과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그녀 앞에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죠. 무슨 일이야?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엄마가 너한테 모질게 말하셨다는 거 알아.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 선택은 너야. 나 믿고 다시 내 손 잡아줘.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안아줄게. 나도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결혼한 우리는 처음에 세웠던 자녀 계획을 120% 달성해서 현재 6남매와 함께 17년째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러블리즈 아츄 신현이와 김누투 오빠야 이문세 김광민이 함께한 사랑 그렇게 보내네 마지막 곡은 스위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이었고요. 오늘 김윤희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요. 한지원님 외 많은 분들이 박미정님 육남매 대단하십니다. 아, 은행 데이트 할 때부터 경제관념이 대단하다 느꼈는데 저도 통장 만들어서 둘이 모아서 쓰고 있지만 21년 차 결혼 생활에 아이는 한 명이거든요. 인증샷을 오늘 주인공 김윤기 네. 씨는 인증샷을 맞아요.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육남매 인증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다 맞아요. 건강한 이 또 아들 딸들 또 섞여 있어요. 맞아요. 정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가족 사진처럼 요즘에 육남매를 실제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영화 마지막 장면처럼 그대로 인증을 맞아. 해서 보내주셨어요. 다 닮았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종환님 주셨습니다. 저도 여동생 친구랑 사귀었는데요. 여자 집에서 반대. 했어요. 아, 이건 반대로 또 여자 집에서 그러네. 반대로 아. 그래서 부모님 허락 없이 둘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아들 딸 남매 낳으니 그때야 저희를 인정해 주셔서 저희도 13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멋지다. 이분도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그러니까요. 그래. 아, 이게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야. 진짜. 어렵다. 어렵다. 예. 김종환님 뭐 러브게임의 법칙이나 혹은 여기 오늘 러브 에피소드에 긴 글로 러브스토리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도 읽어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예, 그냥 편안하게 긴 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아... 박미정님 주셨습니다. 네, 어머 6남매 17년 정말 대단합니다. 멋져요. 저도 결혼 17년 차 3남매 키우는데 육아 정말 대단합니다. 와, 요즘에는 진짜. 3남매도 많지가 않은데 네. 여기 또 3남매 여기도 대단하시다. 아니 박미정님도 대단하신 맞아요. 거예요. 네. 요즘 보통 한 둘 정도나 이렇지. 그렇죠. 야 6남매는 진짜 정말 꿈의 멋지다. 예, 드림팀 그죠. 조종민님이 농구팀 만들었네요. 농구팀. 아, 그리고 이근우님이 원조 애교 노동자 K가 간디야. 간디야. 보내주셨습니다. 아 K씨 어땠어요? 연기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건 경험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이게 너무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진짜 제 말투 현실 말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연기를 너무 잘했고 맞아요. 중간에 아츠 부르는데 정말 내 옛날 생각. 맞아 저도 막 노래방 가서 아츠 부르는 막 연기를 하면서도 네.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추억에 젖었어요. 진짜 지금 네. 들어도 명곡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K씨가 그때도 노래를 잘했더라고요. 갔으니까 노래 잘합니다. 노래 잘해요. 869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공찬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돌잡이 때 마이크 잡으셨죠? 아니요, 마이크 아니요. 뭐 잡았어요? 저는 꿀 잡았습니다. 꿀 잡아. 네. 꿀 잡으면 뭐 되는 거예요? 꿀 많이 먹어가지고. 목소리는. 아 그래서 목소리가 꿀 허니보이스 이것도 그건가요? 나 주접이지 이거 주접맨트 이것도 그 잡새인 것 같은데 진짜 도망가 이야 정말 공찬 씨 때문에 지금 전쟁 나고 난리예요. 왜요 귀여워 싸우지 마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잠깐만요. K 아이고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 아이고는 저의 첫 솔로 타이틀곡인데요. 정말 제목 그대로 나는 어떤 시련을 겪어도 나아가겠다 앞으로 K는 계속 달려가겠다라는 그렇죠.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아이고라는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하고요. 아, 또 끝물에 김진건님이 K 별로 왜? 이렇게 문자 왔어. K 별로 왜 나 별로야. 내 마음의 별로 스타로 그럼 좋다. 아 이렇게 또 김진건님께도 선물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전 멘트 보내주신 많은 분들 3부의 주제가 끝났는데도 계속 많이 보내주셔서 끝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켈씨들 또 솔로 나올 때 또 뮤지컬 홍보할 때 네. 다시 또 러브게임에서 꼭 와주시고요. 네. 우리 공찬 씨, 네. 우리 바나나 따랑해요 귀엽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바나나 따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귀엽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너에게 가까이 다가갈래 그때 나를 꼭 안아줘 다가올 그날에 우리가 에러